30개 주요 교단들이 소속된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지난 9일 2018년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원교단 교단장들과 임원들은 한국교회의 신뢰회복과 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 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이 신년 할례회를 열고 2018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장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기로 하고 특히 동성애와 이단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회원 교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한교총과 하나가 돼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보여주는 축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계현 총회장과 기독교 대한 감리의 전명구 감독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기약 총회장은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준점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신년 할례에 참석한 30개 교단 회원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 교회의 건강한 회복과 재부흥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